적재거. 적재거. 이거 막 쏘면 안 되는구나. 네. 보게 쓰려. 인질 생각보다 총알이 엄청 잘 튀네. 위험 제거. 이제 안전합니다. 인질 경호 중. 위험 제거.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어, 뭐야? 근데 이거 이거 3번 무기 있잖아요. 적 위치 확인하는 거. 이거 근데 안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깼다. 오케이 깼어요 깼어요. 와. 일단 두 명이 죽긴 했어요. 네, 두 명 죽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근데 팀 개멸하는 거 아니야? 블루 에코. 자 이번에 그거죠. 컴퓨터 파일 다운로드하고 모든 테러리스트들 선멸하라는데 바로 갑니다. 렛츠 고! 고 고 고! 애들 왜 다 죽는 소리가 들리지? 우악 우악 소리 들리는데? 작전 실패. 대원들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아니 무슨 한 방 맞은 죽어 다. 아니 장난하냐고. 한 방 맞은 죽어요. 하이드샷 나오나봐? 다 한 방이야 그냥?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너무 현실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게임이. 게임이 좀 게임답게 만들어줘야지. 이거 무슨 그냥 완전 현실이랑 똑같잖아. 총 한 방 맞으면 그냥 다 죽어버리네 그냥. 픽픽 쓰러지네 그냥. 목표물 각 위험 제거. 적 사살. 한참 목표물 입고 와야지. 적 제거. 적 사살. 위험 제거. 위험 제거. 위험 제거. 위험 제거. 위험 제거. 적 제거. 적 사살. 적 사살.
와! 맵 보고 난 다음에 저 오는 거 같길래 바로 총으로 바꿔가지고 쏠려고 하는데 바로 딱 맞고 죽어버리네 그냥. 와. 진짜 적들이 너무 잘 싸우는데? 와, 뭐 어떻게 싸우라고 이걸. 대기샷 걸리면 거의 무조건 죽네. 뭐하냐? 저긴가 이거? 대원인 줄 알았네. 오케이, 일단은 여기 있는 애들 다, 네, 그거죠? 다 죽였죠? 어, 그러네요. 초이, 재훈, 부활했네? 이 친구, 아까 전에 죽었었는데, 이번에 안 죽었나보네요. 자, 초이, 재훈. 아까 나 여기서 죽었었는데. 들어와야 되냐 이거? 여기. 알파 고. 브라보 고. 찰리 고. 컴퓨터를 찾아야 되는데 컴퓨터? 어, 뭐야? 이게 뭐지? 찰리 고. 저기에요 얘? 잡은 건가 이거? 네, 제압된 거죠? 아미나 귀찮게. 요건가? 아, 누르고 있어야 되네, 이거. 된 건가? 다운로드 완료? 그러니까 컴퓨터가 꺼져 있는데? 다운로드 된 건가? 블루투스인가? 모니터만 꺼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된 거 같은데? 이제 테러리스트들 다 섬멸하면 되는 건가? 이거 믹션 목표 확인은 어디서 봐야 되지? 잠깐만. 상태 보고. 상황 보고. 골팀 대기 중. 골드팀 대기 중.
너네 왜 대기하고 있냐, 근데? 골드 팀 혼자 남은 거야, 지금? 다니던 동료는 죽었나 보네요. 어디 적이 남아 있나 본데. 브라보 고. 찰리 고. 델타 고. 알파 고. 어, 뭉쳤네 여기.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어, 미션 중단 말고. 미션 볼 수 있는 거 없나? 지금 내가 어떤 미션을 완료했고 어떤 미션을 완료하지 않았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컴퓨터 파일 아까 다운로드 했잖아. 근데 왜 실패야? 컴퓨터가 하나 더 있나? 말고 돌아다녀 볼게요. 여기는 나가는 길이고. 어, 좋다. 대기 중. 정지. 하나 더 있죠, 저기. 작전 성공.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오케이. 근데 잘하고 있죠? 와, 이제 진행이 된다. 진행되고 있어. 좋아요, 좋아요. 경기도 이천의 폐공장 접수 완료. 이천에 뭐 있지? 이천에 아까 그 폐공장의 이름이 뭐였죠? 자, 갑시다. 다음 미션 가볼게요. 아, 역시. 잘했어. 아, 여기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그렇구나. 2000살? 작전명. 트레이서 블랙. 작전명. 김석원의 제보에 따라 전국 항만을 조사하던 세관은 인천항에서 선적 대기 중이던 화물의 내용이 바뀐 것을 알아내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작업장에 있던 야쿠자들과 충돌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 두 명과 선적 작업을 하던 인부 한 명이 인질로 억류됐으며 야쿠자들은 현재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쿠자들을 진압하고 인질들을 구출하십시오. 어제 자신이 엑스터시 밀반입 정보를 제공했다는 김성월이라는 사람이 신변보호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렇군. 자신이 야쿠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안전가옥에 머물게 했습니다. 김석원은 야쿠자들이 탈취한 550kg의 엑스터시 중 야, 마약이 550kg야? 항구를 통해 빠져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국의 수출입항을 조사했지만은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인천항에서 야쿠자로 보이는 일당이 세관원 두 명과 선적 인부 한 명을 인질로 억류한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항만관리소 직원이 현장에서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인질극 버리면은 인질 구출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지 않나?
저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은 인질이 죽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보통은 이런 작전 안 하지 않나요? 인천항을 통해 반출하려는 엑스더시 양은 550kg 중 일부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군. 현재와 같은 경계 상황에서 전량을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었네 이거. 걸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 양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저들을 섬멸하고 엑스터시를 모두 회수해야 할 것이다. 알겠다. 적의 저격수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을 듯하다.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튼 신중히 접근하기 바란다. 이 야쿠자들이 인천에다 상륙하려고 했다가 지금 경찰한테 딱 걸린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세관원이랑 그리고 항구 직원 잡고 지금 인질급 버리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혼내줘야 됩니다. 인재들은 창고 쪽에 있는 사무실에 감금되어 있으며 사무실 내 외곽으로 테러리스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다. 엑스터시는 창고 부근의 컨테이너 박스에 문구류와 함께 실려있다. 또 적들은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언제든지 탈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군. 김석원이야 이 사람이? 야쏘라는 일본명을 가진 제일동포라고? 야쏘래요 야쏘. 엑스터시를 부산항으로 밀반입한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케시다조가 7월 항쟁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을 했지만 얘도 야쿠자였어? 전국 재패의 선봉장으로서 명성과 위치를 쌓아가던 중 자신의 입지를 우려한 부두목 다오카의 모함으로 누명을 쓴 채 쫓기는 신세가 되자 한국으로 밀항을 해 불황자로 떠돌아다닌다. 한때 맹목적인 충성을 하던 조직에게 배신을 당한 충격으로 폐인이 되어가던 김석원은 어느 날 복수를 다짐하고 가깝게 지내던 옛 동료들로부터 정보를 모으던 중 엑스터시 밀반의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국정원에 제보함으로써 이케시다조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 야쏘래요 야쏘. 우리에게 돈? 자, 스미스 대령 필요 없고 스즈키. 부산에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본인으로 이케시다조의 한국 총책이다. 존 클라 아마드 30대 후반쯤으로 추정한다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만큼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로 어려운 가정 형편상 육군 사관학교 13기로 입학하여 군의 길을 걷게 되었다. 조영진 씨죠. 임관 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국정원장까지 이런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장난 아니네. 다들 전적이 화려하네요. 보니까 야 애들 많이 죽었는데? 최병량 태권도 사범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그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태권도를 익히게 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전국대회를 휩쓸고 다닐 정도로 기대주로 성장하였다. 야 진짜 막 스토리가 되게 하나하나 다 있네. 네 하나하나 다 있는데 뭐 얘네들 어차피 얘네들 군대에서 병사는 뭐다? 얘네들 군대에서 병사는 뭐다? 다 알고 있죠? 자 갑시다. 스토리 일일이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버튼을 누르면 미션을 시작합니다. 어렵다. 주위의 엄폐물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빨리 야 벌써 죽었는데 쟤? 팔로우 감사합니다. 적 제거. 저기 있다. 적 사살. 위험 제거. 적 제거. 오케이, 잡았죠? 아 이거 오토 에임 설정돼 있네. 그냥 오토 에임 켜놓고 할까요? 오토 에임 켜놓고 해야겠다 그냥. 아. 적들도 오토에임 쓰는데 나도 오토에임 써야지. 정말 저 적은 쓰는데 저는 안 쓰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나도 쓰면서 해야지. 적 제거. 적 제거.
어차피 와즈카 다 벌어놨으니까 오토에임 쓰라고요? 안 쓰겠습니다. 열받네. 안 쓰고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근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이거 졸라 어렵다니까.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하는 것도 진짜 잘하는 거야.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안 좋은데 이거. 잘 잡았죠? 어, 엔드 죽는 소리 들리니까 너무 무섭네. 자, 저기 어딘지 잘 확인하면서 갑시다. 안 보이는데? 아니요, 둘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애들 다 있어요. 살아있어요. 자, 한 팀은 다 죽은 거 같고 나머지는 다 살아있는 거 같은데? 한 팀은 죽은 거, 한 팀은 전멸당한 거 같고 나머지는 살아있는 거 같은데요? 어디로 가야 되지? 예, 그 창가 본데? 잠깐만.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라는데 인질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얘들아, 인질 어디 있니? 인질. 인질 찾아봐. 저기 그리고 어디 남아 있나 본데? 근데 함부로 막 돌아다니다가는 되게 죽기 딱 좋은데. 정지. 이동 중. 인질도 어딨냐?
얘들 좀 죽었네 확실히. 야라나이카 옷 입은 애들 야쿠자들이지. 야쿠자들 마약 좀 훔치자고요? 그럴까요? 일단은 빨리 걔네들을 구해야 돼. 걔네들 뭐하냐? 움직여라. 왜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쟤들은? 얘들 왜 여기서 대기하고 있지? 얘들아 뭐해? 움직여. 뭐야? 다른 멤버들 뭐야 두 팀밖에 안 남았네? 두 팀 빼고 전멸한 거야? 550kg 중에 1kg만 가져가도 부자 된다고요? 그쵸? 인질이 어딨다고 했었지? 그러니까요 애들 어디 숨어있길래 안 보이냐? 인질만 구출하면은 깰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적들은 다 죽인 것 같아요. 적들은 다 죽인 것 같아. 더 없어. 적은 다 죽인 것 같고. 이거 터트리면 터지나? 와 이거 잘 버티네. 어 뭐야 방탄일이야? 이쪽으로 일단 못 가고요. 얘네들이 이제 튀려고 했던 장소가 여긴 것 같고 요거 타고 튀려고 했던 것 같고. 맵을 보면서 한번 가보자. 인질 어디 있는데? 이 사람인가? 죽어있네. 화물 열어보자고요? 화물? 화물 어디 화물이요? 아 그 트렁크 트렁크? 여기 죽어있고 여기로 데려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시작 부근이니까 여기로 데려와야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럼 나오나? 인재들이 어딘가에 있거든요? 인재 설마 뭐 다 죽은 거 아니지? 아 여깄네 인재들. 오케이 찾았다. 어 뭐야 저기 있는데? 인재들 여기 있어요? 정지! 이동 중! 작전 실패! 인질 사망! 와!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바로 죽이는데 문 여는 순간? 문 연 순간 바로 죽이네 그냥. 지하 확보가 어렵다. 주위에 엄폐물을 최대한 이용하자. 정지! 이동 중! 위험 제거! 적 사살! 적 사살! 적 사살! 여기서 쪼고 있으면 되죠? 적 제거! 적 제거! 적 제거! 위험 제거! 적 제거! 적 사살! 제거. 적 제거! 전 여기 쪼고 있으면 돼요. 그럼 애들이 알아서 다 죽여줄 겁니다.
적체거. 결국 여러분들, 네, FPS는 대기빵이야. 대기가 되게 중요해요. 적체거. 벌써 다 죽인 거야? 방탄유리도 계속 쓰면 뚫리긴 하는구나. 와, 한 곳에다 계속 쓰면 뚫리네요. 좋아요. 아까 전에 어디였었지? 저기였나? 오케이! 좋았어! 잘하죠, 여러분들? 이제 좀 익숙해졌죠? 네. 와, 여러분들 이제 되게 스무스하게 진행하죠? 누가 못한데. 잘하고 있구만, 지금. 대원 한 명 죽었네. 이제 안에. 오, 서울 코엑스몰이야, 이번에는? 스틸 에러. 스미스 대령을 납치했던 ATX 조직원들은 강철 화살이야? 유나이티드 메디슨사의 연구원들로 신분을 위장해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학술 대회에 참가하며 경찰의 감시와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출동한 경찰들과 ATX 조직원들은 현재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호텔 근처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 현재 민간인 두 명이 인질로 억류돼 있으며 인질 주위에는 폭탄이 설치돼 있습니다. 폭탄을 제거하고 인질들을 안전하게 구출하십시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을 진압하십시오. 저 그냥 차라리 그거 할까요? 그냥 차라리 그냥 스나 쓸까? 스나? 야, 기다려봐. 스나 어딨냐? 만나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냥 멀리서 네, 스나나 짜야겠다. 요건가? 영국 보병의 표준 무기다. 이 총은 기동을 위해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감수한 상태로 제작되었다. 예, 스나 어딨냐, 스나. TIG 없어, TIG? 잠깐만. 오. K3. 와, 뭐야. 대우 정밀에서 개발. 국군에서 사용 중인 분대 지원 기관총이라고? K3? 어, 여깄다. 이거 기관총, 이거 그건가? 이게 그건가? 이게 저격총인가? AR은 다 돌격수총이라고요? 예. 네. 근데 코엑스몰에서 한판 붙는데요. 와, 여러분들 이거 생각만 해도 재밌는데. 확실히 여러분들 예. 네. 확실히 네, 이게 지역이 네, 배경이 우리나라니까 재밌다. 근데 전혀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 다 못 봤던데요. 아, 내가 케이스를 들고 다녔는데 무거워 가지고 열받았다고요? 그래요? 오. 가장 짧은 총이야?
오, 이건가? 어떤 총이 좋을까요? AR 이거 중에, 아, SR 이거 중에, 네, 광명이 왜 없냐고요? 나무총으로 해보면 재밌겠다고요? 나무총 이걸로 하자고? 아, 이거 근데 너무, 네, 뭔가 구려 보이잖아요. 총알에 총신이 짧아가지고, 네, 긴 게 좋지. 아무래도, 긴 게 잘 맞지 않을까요? 나무총이 근본이라고요? 오케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애들 다 요걸로 갖다 바꿔줄 수 있나 보네? 이건 다 요걸로 바꿔야 돼. 싹 다 적용시켜. 아, 여기 그것도 있구나. 수류탄도 있구나. 수류탄, 망원경. 주무기용 탄창. 이건 뭐냐? 문을 폭파할 때 쓴다고? 망원경을 쓸까? 네. 아, 저 푸틴 형님이 쓰던 거예요? 그래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 미션 뭐였지? 자, 보자고. 조를 이렇게 잠입해서. 모두 인재 구출, 폭탄 제거, 테러리스트 섬멸하고 기폭장치 작동을 저지하라. 자, 그러면은, 야,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냐, 이번 판은? 이거 대신에. 어, 요거다. 폭발물의 설치 제거를 신속하게 도와준다. 요거다. 요걸로 갑시다. Let's go. 건물 안에 저격수다.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건물 안에 저격수가 있다고? 왜 이렇게 뜨대냐? 적 발견. 건물 안에 저격수가 있다고? 브라보, 샤리, 알파, 공적 사살. 적 제거. 위험 제거. 적 제거. 위험 제거. 아, 이거 저격총 사용하기 힘든데? 위험 제거. 이번에 세 명씩 데리고 다니네요. 그랜 스나이퍼, 목표물 감지. 위험 제거. 적 제거. 그랜 스나이퍼, 목표물 감지. 위험 적 제거. 작전 성공. 폭발물이 제거됐습니다. 폭탄 제거 성공. 뭐야? 깼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깼네? 에? 뭐지? 코엑스몰 되게 싱겁게 끝나는데요? 재훈이만 죽었네. 작전명. 아, 폭탄만 제거하면 끝나는 미션이에요? 인사동에서 어, 이번에는 경보장치 해제하고 하네요. 이키시다주의 국내 조직책 역할을 하던 최태호를 경상북도 상주 빌라야 이번에는? 대책반의 움직임을 알아차린 최태호가 자신의 별장으로 거처를 옮긴 후 은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측근들을 별장으로 불러들여 야쿠자들과의 접선을 추진하거나 모종의 음모를 진행 중인 듯한 모습이 우리 요원들 눈에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
최태호의 진정한 의도를 알기 위해 약투장을 그 감시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달들 다 어디 갔어?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그의 응접실과 컴퓨터실에 도청 장치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십시오. 오케이, 알았어. 응접실과 컴퓨터실에 도청 장치와 감시 카메라 설치하라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이번 건 키트를 갖다가 이걸로 바꿔줘야겠네. 요총 들고 시작해야지. 뭐야, 솔로 미션이야 이번에는? 되면은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하고 빨리 철수하라. 아버님, 이 미션은 정찰 미션이라 조금이라도 들키면 바로 게임 오버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들 기계 조심하면서 갈게요. 작전 실패. 뭐야? 작전 중지. 뭐지? 잠깐 기다려봐. 메뉴로 돌아가. 작전명 루나 이클립스. 아이, 저한테 걸렸네요. 네, 어디서 걸린 거지? 저 어디서 걸렸는지 못 봤는데. 야, 소음기 달린 거 어딨냐? 소음기 달린 거. 소음기 달린 총. 소음기가 난 총. 여기다가 신속하게 넣었네. 장치가 완료되면은. 아니, 아까 저 앞에 있어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쫄였나 보네. 옆에서 당했어요. 작전 실패. 작전 중지. 와, 뭐야? 와, 저기서 봤어? 잡아도 실패예요? 잡으면 안 돼? 장치가 완료되면은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하고 빨리 철수하라. 작전 실패. 와, 뭐야? 작전 중지. 와, 이거 문 여는 소리도 드나 보네. 네. 문 여는 소리도 듣나봐요. 그냥 바로 뒤돌아보네, 그냥. 장치가 완료되면은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하고 빨리 철수하라. 컴퓨터들이 똑똑한데, 생각보다? 컴퓨터들 생각보다 똑똑하네요? 좀 기다려요.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아, 쿠팡 직원인 척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요? 그러다가 걸리지 않을까요? 작전 실패. 작전 중지. 뭔데? 뭔데? 나 안 들켰어. 저기 없는데? 왜 들켰지? 장치가 완료되면은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하고 빨리 철수하라.
안 들켰는데? 아, 방울 껴가지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작전 실패, 작전 중지. 열받네. 장치가 완료되면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하고 빨리 철수하라. Let's move on. 어차피 여기 보고 있는데?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좋아요. 자,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 네, 3인칭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전 실패, 작전 중지. 아, 이거 죽이면 안 되네. 죽이면 안 되네요. 왜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적들 좀 죽이면서 갈 수 있잖아. 마취총 없나요? 그러니까 마취총 같은 거 없나?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지금 완전히 사라집니다.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야지 안 들키니까요. 자, 이 친구 자꾸 네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보고 있죠. 기다려야 돼, 기다려. 아마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가 갈 거예요. 저기로 가야 되는데 나 아닌가? 저쪽으로 가야 돼. 작전 실패, 작전 중지. 에잇! 죽어!
와, 이걸 듣는다고? 와, 얘네들 사프로 오지는데? 와, 씨. 와, 이걸 듣네?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하고 빨리 철수하라. 어이없네. 왜 이렇게 잘 들어? 얘네들? 작전 실패. 작전 중지. 바로 듣는데? 네. 아, 그래요? 원래 정찰 미션이 좀 빡세요. 장치가 완료되면은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하고 빨리 철수하라. 다 죽이고 싶다고. 죽이면서 진행하고 싶은데. 자, 기다려요. 기다릴게요.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작전 실패. 작전 와, 여기 걸렸다고? 창문에서 다 보이나 보네. 얘들 왜 이렇게 눈이 좋지? 코만도스에서는 애들이 그냥 엎드려만 있으면 안 보이는데. 그니까요, 그냥 이걸 그냥 보네. 와, 미쳤네. 너무 잘 쳐다보는데 이 친구들.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왜 이렇게 복잡해? 얘한테 걸려도 상관없나? 작전 실패. 작전 중지. 마! 아, 저 여자한테도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와! 저 여자한테도 걸리면 안 돼요? 장치가 완료되면은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하고 빨리 출발.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뭐야, 쟤는 그냥 흰색이어가지고 안 걸려도 되는 줄 알았는데 걸리면 안 되나 보네.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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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바우. 작전 실패. 와, 씨. 와, 딱 걸.
잘렸네. 와. 장치가 완료되면 불필요한 이동은 자제하고 빨리 철수하라. 아, 알겠소. 빨리 철수하도록 합시다. 영희는 어디 있는데? 자, 기다려. 작전 실패. 작전 와, 중지. 딱 걸렸네.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갔어야 돼. 예,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은 걸립니다. 이거 살짝 늦게 들어가야 돼. 장치가 완료되면은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하고 빨리 살짝 늦게 들어가야 돼. 살짝 늦게 들어가. 기다려. 기다려. 살짝 늦게 들어가야 돼요.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달려 달려 달려라 달려라 달려랑 바우. 자, 조심. 작전 실패. 와, 이게 작전 걸린다고? 중지. 아까 안 걸렸잖아. 제 뒤돌아 있을 때 아까 들어갔을 때는 안 걸렸는데 왜 이번엔 걸리냐? 어이없네. 보기 전에 잡아야 된다고요? 안 되지 않을까요? 와, 이번 미션 어렵다. 이거 그냥 들키기만 해도 끝나는 거여가지고. 소음기로 쏘면은 안 되지 않을까요?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괜찮아요. 깰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화장실 들어갔을 때 혼내줘야 될 것 같아. 화장실에 지금 들어가 있죠? 이제 나올 거예요, 슬슬.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은. 네. 저 여자는 왜 샤워를 하고 있나요? 그냥 내 씻고 싶으니까 샤워하는 거 아닐까요? 샤워를 굳이 이유가 있어야지 하는 거야? 그냥 매일 하는 거지. 자.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작전 실패. 뭐야, 왜? 중지. 어? 어디서 걸린 거지, 나? 나 어디서 걸린 거야? 누가 쐈는데? 장치가 완료되면 불필요한 네. 행동은 자제하고 빨리 철수하라. 아, 밖에 보초 있나 본데요? 네. 여자한테 걸린 게 아니고 뭐 다른 애들한테 걸렸나 본데? 네, 여자한테 걸린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리창 깨지는 소리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맞아요? 네, 서양